사원님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개미. 어? 괴물? 사원아, 사실은 너 오늘 병원 가야 돼. 왜요? 추더라고, 이제. 몸에 막 뭐가 나는 건데, 그거 안 나게 하는 주사 맞으러. 주사 맞으러. 사실은 오늘 저기 너랑 둘다 오늘 주사 맞아야 되거든. 병원 가서. 그러니까 오늘 서준이 일단 너왜 이렇게 빨갛냐? 거기 간지러워? 너무 빨갛다. 일단 서준이 그러면 가서 이거부터 보자. 이거부터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줘. 아빠 주사 맞기 근데 그건 맞아야 돼. 아빠도 맞고 다 맞았어, 어렸을 때. 이게 주사가 간지럽대. 딱 놓으면. 근데 너네 어차피 맞아야 돼. 알았어, 그럼 둘이 잘 생각해 하고 있어. 아빠 씻고 나올 테니까. 쌍둥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 여기서 보니까 숨겨. 일단 아빠의 눈을 피하기로 결심한 서은이와 서준이. 먼저 비상 식량부터 단단히 챙기고 아빠 몰래 숨을 장소를 찾아보는데요. 여기. 여기 숨었을 때 아빠 한번 멈춰줘.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세워봐. 응? 못 숨지 않겠지? 엄마 손 닫은다. 여기는 절대로 못 찾아. 진짜 그 안 아픈 주사 안 나오나? 서준아, 가자. 서준아, 얘 숨었나? 이서준, 이서준, 이서준. 이선, 이서준. 이선. 너네 이거 주사 맞아야 돼. 이서준. 선아. 나 주사 진짜 싫어. 주사 왜 맞아야 되는 거냐? 서은아, 서준아. 진강을 건너고 주사 안 맞을 수도 있어. 소금이 안 돼. 나가면 무조건 끝이야. 그 사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는 아빠.
일촉즉발의 상황. 우리 쌍둥이 어떡하죠? 서준아, 열쇠면 딱 멋있게 나와. 그럼 안 갈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맞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화. 내 편이 되어줄게. 나는 용기가 안 난다. 그러면 일단 병원 들어가서 용기 꺼내볼까? 자, 이제 서원이 마음에서 용기를 꺼내. 마음에서 용기를 꺼내. 들어오세요. 오늘이든 다음 주든 어차피 맞아야 돼. 옳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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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기가 둘인데요. 수두 접종 해야 돼서. 이리 와, 여기 앉아. 너는 왜 기다려, 이제. 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맞은. 그럼 어떻게 하고 맞아? 그냥 주샷 옷에다 맞아. 옷에다가? 서준아, 넌 일단 여기 빨개진 거 확인하러 온 거야. 주사 안 맞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주사 안 맞아서 저렇게 되는 거야. 거봐. 어렸을 때 주사 안 맞으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아빠는 주사 맞을래. 너 맞을래? 나도. 그러면 좋아. 누구부터 맞을지 가위바위보. 누구부터 맞을지 가위바위보. 너부터 맞을 거야? 오, 이상하, 이거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멋있어? 알았어, 그럼 저 형 진료 끝나고 맞자. 서원이, 서준이,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서준이, 앉아. 배꼽선, 인사. 안녕. 너, 안녕. 넌 얘 얼굴에 예. 피부가 조금 눈 밑에 접촉성 피부염 있는 게 있는데, 네. 서준아, 가려워, 많이? 너 가렵잖아. 너 왜 거짓말해? 겁나서 그러구나. 너 계속 굽잖아. 조금 가렵지? 많이 가렵진 않고? 응, 그 덜 가렵게 해줄게. 보고 있을래? 됐어요. 자, 그래요. 근육 주사니까. 근데 근데 아파요. 어깨나 엉덩이나 아무데나 넣어도 돼. 엉덩이 맞죠? 뭐 엉덩이 아니 여기 맞아야 되는데. 엉덩이가 덜 아파. 엉덩이가 덜 아프대. 그러면 어디 맞는지. 허벅지는 안 돼, 허벅지는 안 돼. 허벅지 너무 아파. 응, 제일 아픈 데야. 엉덩이가 어? 제일 안 아픈 데. 오케이? 자, 오, 결심 했네. 자. 오, 착해라. 됐어. 어. 아, 옳지. 오, 착해라. 됐어. 오. 됐습니다. 옳지. 있어. 자,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네. 자, 옳지. 서원이 오세요. 이선호. 서원아, 이리 와. 서원이 오세요.
이성아. 네. 서은이 어디 맞을 거야? 엉덩이. 넌 어깨에다. 어깨에다. 팔에다. 아니, 아빠 여기 꽉 꼬집어 줄게. 그럼 진짜. 진짜 안 아픈데. 이거는. 엉덩이는. 예방주사는 팔에 안 아파. 팔에 맞아요. 좀 많이 재봤지. 네. 그렇지. 어이구, 씩씩하네. 네. 인기가 많아요. 자, 옳지. 아. 자, 서은이.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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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랑 깨끗하고요. 네. 자, 건강해서. 네. 예방주사 맞는데 지장 없고. 네. 수두는 돌 지나면 한번 맞는 건데. 네. 4세에서 6세 사이에 한 번 더 맞춰야지 완벽하게 예방이 네네. 되는 거라서 딱 식이 됐어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예방주사 놔줄 건데 하나도 안 아프게 놓고. 진짜. 다 됐네. 옳지. 안 오네요. 옳지. 어이구. 야, 벌써 시간에 됐습니다. 됐어. 잘했어. 이거 봐. 안 아프고. 야, 씩씩한데 누가 형이에요? 둘 다 형이에요. 둘 다 형이야. 형 별로 안 아프지? 다 됐고. 오, 잘했어. 금방 괜찮아져.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응, 안녕.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지금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소리가 들려요, 아빠. 엘리베이터 탔어요, 진짜. 엘리베이터 탔어? 응. 좀 기다려, 봐봐. 너무 촐랑대지 말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봐. 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치안이 보고 싶다 그랬어? 응. 응? 오! 왔다. 오! 왔다. 왔다. 문 열어줘. 왔다! 어. 내가 이 문 열게요. 여긴가? 여기 봐봐. 안녕. 시안이를 이토록 기다리게 만든 손님은 바로 동갑내기 친구 승재였네요. 안녕, 승재야. 안녕하세요. 어서와. 기부지 선물이. 아, 선물이야. 아유, 고마워라. 바자회 때나 그 서당 때 제가 못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안이가 승재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난 다음에 승재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하게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승재의 눈을 사로잡은 건 어마어마한 양의 트로피인데요. 시안이 아빠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같아? 어? 시안아, 승재 보니까 어때요? 시안아. 좋아요. 좋아? 승재야. 우리 처음 보지? 승재, 네. 승재 딸. 방배동에서 고승재예요. 승재는 방배동에서 왔어요? 아저씨는. 시안이 아빠. 시안이 아빠예요. 아빠는? 아빠는 회사 갔어. 아빠는 회사 갔어? 네. 아빠 그러면 아빠 영상통화 해볼까? 안녕하세요. 승재 잘 도착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회가 있어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있었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시안이랑 잘 놀고 있어요. 승재, 재밌게 놀아. 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봬요. 네. 이건 뭐예요? 가방은 뭐예요? 가방은 뭐 들었어? 우와. 이야. 얘 움직여도 있는데. 큰 애도 있는데. 공룡 하나로 대동단결 됐구나, 그냥. 얘네들은 다 이름 있어, 승재야? 네? 트라카소조트. 얘 트라카소조트. 뭐라? 얘 트라카소트. 아니야, 너 지금? 아니야, 트리케라토스. 뭐라고? 트리케라토스. 어떻게 다 기억을 해? 파라카요. 승재야,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해? 응? 얘네 이름 뭐라고? 얘네 이름 뭐라고? 얘는 이름 뭐예요? 아파트. 이거 뭐래? 아파트 자우트. 우와, 아파트래. 얘는? 아파트. 그래, 아팠다고. 까먹었지? 응. 까먹었지? 승재야, 총 몇 개야, 공룡이? 응? 승재가 갖고 온 공룡이 총 몇 개야? 원, 투, 쓰리. 여기 있다! 5, 와, 5까지 나왔어? 6,
숫자도 못 세는데 영어로 세우면 어떡해. 시아나, 흥계랑 같이 놀아. 알았지? 좀 보여줘. 좀 놀이방도 보여주고. 저기가 우리 아니 방이야. 우리 바바. 일로 와, 흥계야. 나 벌써 간다. 근데 있어. 나 사라 도깨비 낳고 기 도깨비 나온다. 같이 가자! 시아나! 여기 있는데. 승재, 아빠 보고 싶어? 시안이랑 같이 살고 싶어. 시안이랑 같이 살고 싶어? 응. 어디 봐, 머리. 어디 가? 침대. 여기 엄마 침대야? 응, 엄마 방이야. 여기 밖에도 있자. 마켓 차들 엄청 많지? 응. 어제 승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잖아. 여기 밖에서. 여기 운동방이야? 응, 여기가 운동방이야. 그래, 서로 이렇게 아. 남자들은 운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이제. 와, 숫자 잘 센다. 와, 너무 잘했어. 와, 팔 빠지겠다. 이제 그만해.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지? 뛰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손잡아. 여덟, 아홉, 열. 어우, 너무 잘한다. 나 김밥만 해주세요. 김밥. 김밥? 김밥 말이 해달라고? 자, 알았어, 일로 와. 자. 김밥 팔아요. 김밥이요. 김밥 팔아요. 김밥. 자, 아, 자, 김밥. 자, 이제 그 다음에 승재. 승재도 여기. 왜? 김밥 해줄게. 재밌어. 둘이 같이 그러면 말해줄게. 같이. 뭐라고요? 그래요. 나 등을 딱 맞대, 둘이. 자. 김밥이에요. 손. 김밥이요. 김밥 사세요. 아우, 뭐. 김밥 사세요, 김밥. 김밥이에요. 아. 가자 이제. 봐봐요. 그쵸. 승재도 축구 이거랑 저거랑 두 개 있으면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보고 싶어? 이거. 시안이 이거 갖고 놀고 싶어. 여기 축구. 그렇지. 여기 두 개 있으면. 나눠줘야죠. 아, 하나씩. 까만 거는 내 거예요. 만약에 까만 거를 친구가 갖고 싶어 해. 그러면은. 아빠 뭐라 그랬어? 어? 배려해주고. 손님이니까. 그랬지? 어떻게 알겠어? 갖고 놀 거야? 어? 그럼 이거 아빠랑 안 놀 거야? 승재 한번 쳐보자. 여기서 쳐보자. 승재는 저기 가. 허야! 허! 이야, 진짜 잘하네, 승재. 시안이도 엄청 잘하는데, 시안이, 승재는 더 잘한다. 허! 우와! 우와! 허야! 허! 승재야, 축구선수 해도 되겠는데? 어? 어? 축구선수 하자. 아빠 있는 데까지 자신 있게. 어? 우와, 끝났어. 지금 너무 잘했어. 우와, 허, 아, 잘 맞춘다. 부엌까지 갔다. 우와, 허, 우와, 꼬리.
있으니까. 오빠도 듣는다. 오빠도 듣는다. 피돌이죠, 오빠. 서러운 시안이 정말 단단히 삐친 것 같은데요. 시안아. 삼촌 웃어가지고 삐졌어. 시안이 약간 삐졌어. 시안이 이거 갖고 놀고 싶었거든. 아빠는 그렇게 나를 안유하고 생계만 맨날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 시안아! 시안아! 시안이 놀래켜주자, 알았지? 알았지? 놀래켜주자. 응. 시안아, 너 혼자 있어, 우리 간다. 시안아, 너 혼자 있어, 우리 간다. 어디로? 저 나온다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나와. 어디로? 왜 삐졌어? 이거 빨간 거 이거 한다고 삐졌어? 같이 갖고 노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그럼 같이 갖고 노는 거야. 이거 아빠 갈게. 알았지? 빠. 일로 와, 딸기 먹어. 네. 딸기 먹어, 일로 와. 승재 여기 앉아. 시안 여기 앉아. 맛있어? 안에 뭐 있니? 안에 뭐가 있네? 응? 야, 구멍을 뚫렸다. 시안이 아빠가 그 안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넣어놨어. 맛있지? 딸기마다 안에 사랑을 넣어놨지. 맛있죠? 맛있어요? 다 먹고 싶어? 나 다 먹었는데. 봐봐. 남자들끼리는 좀 뭔가 이렇게 인사법 같은 거 있잖아. 약간 남자들끼리는 약간 이제 핸드쉐이크 봐봐. 시안이도 우리 아빠랑 하는 거 있잖아. 딱딱톡 있잖아. 시작. 딱딱톡. 딱딱톡. 그 다음에 딱딱톡. 서로 둘이도 해봐. 둘이 이제 만나면 딱딱톡으로 인사하는 거야. 알았지? 시작. 톡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빵 터지는 거야. 자, 폭탄. 그렇지. 딱딱 뽕. 딱딱 이거는 손가락은. 오. 그렇지. 걱정 없네. 내 옆에서 할래. 내 옆에. 그렇지. 헤이 브라더 하고 해봐. 둘이서 시작. 우와! 발신해요, 발신 아빠. 발신. 일로 와. 세계의 대결이야. 팔씨름은 손을 이렇게 잡고 승재는 이를 넘기는 거고 시안이는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알았죠? 해보자. 자, 시작. 자, 시작. 네, 이겼다. 시작. 이겼다. 승재야 여기 봐봐. 이쪽으로 넘기는 거 알았지? 그럼 승재가 이기는 거야. 시작. 시작. 힘 줘야지. 이제 오와. 자, 이제 룰을 가르쳐줬죠? 딱 잡고. 자, 준비됐어요? 서로 눈 마주치고 할 수 있다. 오, 무서워. 시작. 오케이.
누가 잘한 거야? 하나, 둘, 셋. 둘 다 승. 와. 아, 맞아. 근데 괜히 했네, 이거는. 아빠는 맨날 나도 안 좋아. 맨날 나는 혼자 해. 나는 손재가 제일 못생겼대. 뭐 하는 거야? 가보자요. 어, 가서 가서 위로해주고 와. 위로해주고 와, 승재가. 나 잡아라. 거기 보이는데. 시안이 이제 기분 좋아요. 오, 시안아 일로 와. 아, 시안아. 시안이가 이겼어. 시안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승재 아빠랑 같이 안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승재를 좀 챙겨줬어. 시안님 아빠는 시안이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아빠가 승재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옳지. 야, 누나들한테 절대 너네 그거 안 비켜주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이 광경을 봐라. 그럼 난 집에 가서 장난감 빌려줄게. 와, 헤이 브라더. 헤이 브라더. 옳지. 자, 이거 찍어줄게.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 둘, 셋. 시승 브라더스 포레버. 밖에 눈 온다. 어, 밖에 눈 온다, 시안아. 아, 어쩌지? 눈이 내려도. 얼어지는 거야, 얼어요? 미끄러져 못 간 거예요? 너네 눈사람 만들 줄 알아? 봐봐, 이게 오늘. 어, 눈이지. 봐봐, 눈 이 구경이지, 마지막으로 눈 구경해. 안녕하세요. 눈사람 만들어줄까? 눈사람? 눈사람 어떻게 만들어? 일로 와봐. 애기 눈사람 만들어줄게. 저기다. 눈사람. 아빠 눈사람. 나는 애기 눈사람. 봐봐. 우와. 잠깐만. 눈사람을 만들어줄게. 아우. 일단 이거 하나. 와. 후. 이 장갑을 끼면 눈이 잘 안 뭉쳐져. 벗어요? 벗어요? 아니, 너네 벗으면 안 되지. 너네 손 싫어, 벗으면. 아! 아! 와! 너네 이제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장갑을 안 끼는 거야. 봐봐. 이거 뭘로 만들까, 팔? 코랑 입 부분이요? 어, 코랑 입도 만들자. 호! 이때 동국 아빠의 눈에 딱 걸린 시안이. 설마 또? 아이고, 뭐야, 아빠. 아, 안 되겠다. 껴야겠다. 하지 마요. 아빠, 하지 마요. 알았어. 어우, 됐다. 얘는 이름은 헤이 브라더야. 헤이 브라더. 어, 헤이 브라더. 지금 우리가 나온 이유는 눈 맞으러 나온 게 아니라 아빠가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사올 게 있어. 자, 따라해보세요. 또띠야. 그래, 또띠야랑 그다음에 파프리카. 긴 건. 샤니는 또띠야, 세 글자. 오케이?
서로 만약에 모르면 서로 챙겨주는 거야. 알았지? 딴 딜로 세면은 저기 헤이브라더가 다 지켜보고 있다. 헤이브라더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가자. 나트 가야 돼. 나트 어딘지 알아? 나만 따라와. 저기 눈 엄청 많다. 응. 나 잡았으면 그랬는데. 눈깔이 어때? 우유맛이야. 난 초코맛 같은데. 나는 우유맛 같은데. 너 뭐 잡았더라? 파프리카. 또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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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삐약. 에이, 블라드.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우리 엄마만 하자. 아빠 여기. 아빠 여기. 미끄럽지, 여기. 내가 손 잡아줄게. 니 일어나라. 됐다. 가자. 이제, 가자, 여기. 아빠, 미끄러워, 뭐야? 여기 뭐야? 어? 희연아! 희연아, 같이 할까, 이거? 내 손 좀. 하나 넣고. 어디 왔어 우리? 여기 어디야 빌림? 좀 들러. 아 예, 샘 해밍턴이에요. 예.
샘 아빠가 윌리엄과 벤틀리까지 데리고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지금 동생도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 동생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윌리엄, 삼촌 왔어, 너. 오늘. 삼촌 볼까요? 뭐야? 누구야? 누구야? 나는 껌이야. 저리 주세요. 하이파이브. 지금 하이파이브. 아이고 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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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네. 이런 거 봤어 우리요? 의문의 곰등장. 누구죠? 이런 춤추는 거 처음 봤지?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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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아저씨. 아흥. 어이구 윌리엄 씨 예쁜 동생 있네. 있지? 윌리엄 밥 먹어야지. 너 여기 곰이랑 잠깐 있을까? 아빠 맘마 다 줄 테니까 얘기도 맘마 먹어야 되고. 윌리엄 아빠 잠깐 갔다 올게. 손 잡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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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 더워 죽겠어. 아이, 장난 아닌데? 아이 더우면 좀 좀 더 얇은 거 입지. 왜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왔어? 윌리엄, 곰 불편하대. 윌리엄, 곰 아저씨도 더워서 잠깐 옷을 벗을게. 괜찮지? 네. 자, 둘 하나. 이거 오고 나서도 정신 없어. 아 진짜? 와. 강렬했던 첫 인상을 남긴 오치리 삼촌. 누구야 삼촌? 삼촌 기억하지? 수세미 삼촌. 금방 컸다 윌리엄. 오, 엊그저께 진짜 애기였는데. 그치 윌리엄? 키워봐봐. 금방 크는지. 오, 벤틀리. 이야, 진짜 귀엽다.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야, 형 진짜 유전자 대박인데? 나는 조금 그렇지. 좀 그렇지. 아, 근데 형 딸 가고 싶지? 딸. 엄청 가고 싶지. 아, 근데 윌리엄하고 벤틀리만 있어도 뭐 뿌듯하긴 하지만. 윌리엄, 여동생 가고 싶지? 아빠가 기다려봐. 아빠가 만들어줄 테니까. 응? 야, 먼저 만드는 거 아니니까. 엄마랑 야. 상의하자, 엄마랑. 윌리엄, 브룸브룸. 잠깐, 브룸브룸. 아, 잠깐만. 윌리엄은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밥 안 먹었어? 좀. 어이구, 그치. 밥 먹어서 진짜 슬퍼지. 아침에 천재니까. 내가 얘 분유 만들 테니까. 아, 네. 얘 둘이 좀 봐줘라. 아, 얘는 알겠어요. 지금 뒤집게 하니까. 네. 얘 조심해야 돼. 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아. 정신없어. 윌리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렇지! 어. 그렇지! 벤틀리! 벤틀리! 아빠 금방 온대. 알았지? 울지 마.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빠 왔다. 빨리 아빠 왔다. 윌리엄.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형 배고파서 온 거예요. 빨리. 아, 잠깐만. 난 지금. 좋아. 아이고. 아빠 완전 가져와. 움직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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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 울지 마.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어 여기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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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아. 그렇지 울지 마. 아이고 배고프구나. 형 빨리. 알았어. 아우 우리 와이프하고 비슷해. 삼촌이 이제 노래 불러줄게. 윌리엄. 자 윌리엄 해밍턴. 그렇죠. 저 이름 이름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윌리엄 브루스 해밍턴. 윌리엄 브루스 해밍턴. 그렇죠. 삼촌 이름이 사무엘 나나 캐시 그네보아 코리아 어쩌리 잔 다구입니다. 야 장난 아니야? 어, 뭐라고? 야 오칠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면 어떡해. 아 똑똑해 윌리엄. 윌리엄 삼촌이 불렛 말해줄게. 잘 들어봐. 야구예요. 윌리엄 한번 불러봐요. 윌리엄, 오칠이 삼촌이 사는 나라에 사자 있다? 사자 소리. 야 오칠이, 내가 지금 벤틀리 이거 밥 다 먹여야 되거든. 네. 내가 얘 먹을 테니까 또 윌리엄하고 이거 그 자량장 좀 세팅 좀 해줄래? 어 벤틀리 백일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 많았는데요. 저번에 윌리엄 백일 때 기태영 씨 사진 찍어줬는데 이번에 벤틀리 백일이라 제 손으로 직접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셀프 스튜디오 가는 거죠. 맞아 세팅해야 되니까. 샘아빠의 특명을 받은 오칠이 삼촌 소품부터 세팅해 보는데요. 그래 이거 뭔지 알아? 사랑. 어, 러브, 러브. 윌리엄, 사랑, 사랑. 윌리엄, 사랑. 사랑. 그렇지, 사랑해, 사랑. 러브. 러브, 러브, 러브. 그렇지. 그렇지. 내 나이가 어땠어. 오칠이. 윌리엄은 그런 노래 알 필요 없어 아직. 내가 가르쳐줬어 형. 요즘 좀 인기 많은 좀 인기 있는 노래 좀 가르쳐줘봐. 트로트 말고. 그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나만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그래서 디디. 너 관심 없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아 좋았다 좋았다. 반대였다. 어떠셨지? 벤틀리의 백인 사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오칠이 삼촌과 윌리엄. 형, 우리 집 세팅 거의 다 됐거든. 오, 이거 네가 다 했다고? 그럼이야. 야, 이거 네 집이랑 좀 다른데?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든 오칠이뼈 스튜디오. 꽤 그럴싸한데요? 벤틀리, 우리 시상식 가자. 왜 잘 어울리는데? 벤틀리! 너 발 나와. 벤틀리! 귀요미 신사 벤틀리 이대로만 잘 자라줘. 윌리엄 아빠 보세요. 어. 이번엔 윌리엄도 꼬마 신사로 변신. 우리 좀 닮았나요? 하나 둘 셋 아빠 보세요 윌리엄. 윌리엄. 세븐 그 밴드 아고. 네. 아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아야!
윌리엄 아가 아야 야 잠깐만 이거 찍자 윌리엄 넌 진짜 민폐야 이거 진짜 민망해 아유 아빠 셀프 베개 사진 찍기 만만치 않죠? 천사 벤틀리 베기를 축하해. 아빠야. 왜? 윌리엄, 아가랑 같이 잘 찍을까? 윌리엄, 아가 뽀뽀할까? 뽀뽀해 주세요. 멈춰줘. 아가 거쳐? 이거 재밌다. 윌리엄 웃으세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송천이한테 부탁할까? 윌리엄이 100일 때 입었던 슈퍼맨 옷인데요. 누가 형제 아니랄까 봐 붕어빵이 따로 없네요. 삼촌, 쩍쩍이 빼주세요. 벤틀리. 벤틀리. 오, 벤틀리. 얘 시선 이쪽으로 잡아봐. 오, 벤틀리. 벤틀리.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졸리지 너. 어, 뭐야. 땡큐. 그럼 제가 찍어줄게. 셋이서. 윌리엄. 아, 웃고 있네. 하나, 둘, 셋. 축복처럼 세상에 찾아온 지 벌써 100일이 된 벤틀리. 앞으로도 슈퍼맨처럼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길 바래. 얼마큼 넣었어? 조금. 휴지는 있어? 조금 있어. 여기 좀. 여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찾아오면 어떻게 이렇게 준 거다 좀 안 돼?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응. 생계야 빨리 와. 여기. 승재야, 그 휴지를 누구 코에 붙이라고? 내 조금이잖아. 많이 늙었어. 됐지? 너무 많이. 더 많이 줘. 알겠어. 엄청 많이 줘. 빨리 와. 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됐어. 응, 고마워. 둘이 안 되는데. 됐다. 하나 다 했어? 응. 나 공룡 팬데 입었다. 공룡 팬데 입었다. 봐봐. 봐봐. 팬티 블루 팬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여기 여기 미션 승단이 있잖아. 됐다. 고마워. 기어나니? 응. 나 따라와. 마트 여기 있어. 가자. 여기로. 저기야. 이제 심부름을 할 수 있을까요? 시아나 일로 와봐. 얘는 난 살 것 같아. 나 신발 없다고. 그래 일로 와. 신발려면 일로 와. 가자, 가자. 시아니야 같이 가자. 저기다. 알겠어. 여기 얼리기 얼리. 됐다. 다 났어? 다 났어. 나 엉덩이도. 어디 봐봐. 이게. 또띠야. 어려운 또띠아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삐아 삐아 깐따 삐아 가자 미래로. 또띠야. 삐아 삐아 깐따 삐아 깐따 삐아 깐따 삐아 깐따 삐아가 어디지? 삐아 삐아 깐따 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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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따 삐아 깐따 얘가 토끼인가? 아니야, 얘는 우주와 우주. 이거 같은 토끼인가? 아니잖아. 까따삐아 어디 있어요? 까따삐아. 까따삐아가 뭐야? 까따삐아를 뭐 할 때 쓸 건데? 피자 만들 때 쓸 거예요. 까따삐아를? 응. 얘도 뭐 다른 거 사고 있는 거 아니야? 까따삐아! 까따삐아! 어디 갔어? 까따삐아! 어? 아, 파프리카 샀네. 까따삐아! 감이잖아, 감. 먹여. 감. 먹여. 대박이. 대박.
내가 볼게.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우리 아빠예요? 아닌데요. 아빠잖아. 다 샀어? 아빠잖아. 알았어. 어디 갔어? 뭐 샀어? 보자. 뭐 샀어? 파프리카 샀어요. 파프리카 샀어? 그 다음에 너 뭐 사라고 그랬어? 도넛 까따삐아고. 깐따삐아? 도넛 까따삐아 이렇게 해요. 도넛가 까따삐아 하지? 응. 도넛 닮은 애는 우리 집에 있어. 깐따삐아가 아니고 시안이 뭐라 그랬지? 또띠아. 자, 시안이 가서 물어봐. 또삐아 어딨어? 또삐아? 또삐아? 저기네. 또삐아, 또삐아. 또삐아, 또삐아. 어? 이게 또띠아야. 이게 이걸 갖다가 또띠아라 그러는. 이걸로 피자 만드는 거야. 이게 뭐야? 또띠아. 가자. 어, 이거 가고 가서 계산해. 왔다. 이제 문 열어줄까? 와. 아, 나 일로 와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순자야. 순자야. 자, 들어가자. 순자야. 안녕 하고. 안녕 순자야. 들어가자. 순자야. 순자야. 내가 도와주지. 가방 놓고. 시안이 완전 찬밥이네. 야, 설아 소아야. 순대 오니까 순대만 챙기고 시안이는 안 챙겨줘? 아시씨, 어, 처음 만나서 그런 건데. 아. 순대야 이거 열어봐. 순대야 이거 어디다 넣는 거야? 이거 치마 아니야? 이거 머리띠 아니야? 순대야 너 가방에 뭐 들어있어? 설아수야, 너는 너무 공격적으로 다가간다, 지금 승재한테. 승재가 약간 좀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 너네들. 어. 승재야, 왜? 너 목소리 왜 그러냐? 나 목소리 바뀌었어. 너 몇 살이야? 5살. 어, 시애들이랑 똑같이 나는데 나 6살인데 언니라고 불러야지. 아, 언니랑 이거 누나라고 불러야 되지. 아. 너네 아빠가 피자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놀고 있어, 알았지? 시안이랑 이렇게 네 명에서, 알았지? 4인조? 네. 승재야. 승재야, 여기 있다. 봐봐라. 승재야, 너 이거 입어라. 승재야,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승재야, 이거 입을까? 봐봐. 이거 빨리 하자. 이거 안, 네, 나 그런 여자였는데. 승재야. 왜? 누나처럼 예쁘게 변신해야지만 엄청 예뻐. 해봐. 야, 이렇게 예쁜 옷으로 입어봐. 공주를 변신시킬 거야. 나 공주 되는 거 싫은데. 입어봐. 이거 엄청 멋있는 거야. 빨리 입자. 해봐. 자. 어떡하지? 안 울려고 하는. 아이, 야, 시안! 물어봐! 시안아, 딱 한 번만 입어보자. 신재가 못 입은데, 시안이가 도와줘. 마주라, 마주라. 예쁜 예우 변해라. 나 진짜 여자 같아? 아니, 오, 남자 같아. 엄청 멋지다. 시안이 팔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멋지지? 시안이 살줬나 봐. 얘는 살쪄가지고 이렇게 됐어. 살쪄가지고 얘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너도 시안 대박이처럼 이렇게 해볼래? 승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승재야, 승재도 이렇게 입어볼래? 이것도 벗어야 돼.
저것도 입자. 이거. 선생님 주세요. 엄청 멋지다. 예뻐. 나도 너무 예쁘다. 나들은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나 소피아. 승재야, 샤니는 거의 매일같이 글을 그르고 있어. 한번 이런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야, 알았지? 승재는 누나가 없으니까. 아빠, 샤니 봐봐요. 자리에 딱 앉으세요, 자리에 딱 앉아. 나는 승재. 우여곡절 끝에 사온 또띠아에 파프리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아낌없이 올린 동국아빠표 피자.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다음에 저도 애들 간식으로 만들어줘야겠어요. 요새는 떠먹는 피자가 유행이야. 아... 봐봐, 이거 제일 큰 거, 이건 누가 먹을 거예요? 저요! 이거 딸기도 있다! 어. 옥수수도 있다! 잘 먹겠다! 고마워요, 아빠! 우와! 우와, 승재 봐봐! 이야, 승재! 너무 잘 것 같아. 봐봐. 우와. 먹는 거 하나는 끝내줘. 누나들 예사롭지 않지? 근데 얘들아, 오늘 승재야. 승재야, 오늘 시안이랑 노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승재와 화장실 간 거 좋아져요. 승재랑 화장실 갔었어? 야, 그러면서 너네 우정을 싹 떴어. 승재가 주말이었다 내가 도와줬어요. 우와, 그랬구나. 아니, 시안이가 응감하려 할 땐 내가 도와줬는데. 승재가 심하려 할 땐 내가 도와줬어, 승재를. 우와, 진짜. 내가 도와줬어, 승재를. 우와, 진짜? 근데, 야, 보통 보면 사람들이 남자들은 친해지면 사우나 아들 가거든. 근데 너네는 화장실에서 우정을 확인을 했네? 승재는 뭐가 오늘 제일 재밌었어요? 까따삐야. 까따삐야? 까따삐야. 까따삐야. 도훈어 있지 여기. 도훈어 있지 여기. 도훈어 어디 있어? 도훈어 없는데? 잘 봐봐. 누군데? 승재야, 너무 멀리 사지 마. 저기 내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 도훈아 닮았다! 도훈아 닮았다! 아니라고. 도훈아 닮았다! 설아야, 야,
너 어렸을 때 약간 누가 왔어? 아빠 왔나? 문 열어줄게. 뭐야? 근데 뭐야?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멋있게 건드려오셨네. 네. 이거 좀 사갖고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죠, 너무. 아, 아유, 아니에요. 지안이. 지안아, 인사. 지안이 삼촌 몇. 아빠,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면 어떻게 아빠 승재 데리러 왔는데. 여기 앉으세요. 어, 힘드셨죠? 아, 이거 안 봐도. 아니, 얘네가 지금 얘네 승재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애들. 아빠, 나도 승재 집에 놀러 와. 어, 그 나중에 가자. 놀러 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자, 우리. 제가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오늘 승재가 되게 의젓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랬고, 시안이가 오히려 좀 더 머리강 틀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잘 놀아. 아, 안 봐도 뭐, 너무 잘 논 것 같은데. 승재 키워보니까 저렇게 외로워서 그런지 형제들이 많은 집에 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네 뭐 애들이 놀러 온다 그러면 엄청 기다려요.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네. 뛰어다니는. 네. 가자, 가자, 이제 아빠 쉬시게. 갈게, 이제 다음에 집에 놀러 와. 가야 된대. 승재 가야 돼. 엄마가 승재 기다리고 있어. 승재 가야 되니까 우리 승재 한 번씩 다 안아주세요. 승재야, 승재야. 아니. 아니, 너무 많아. 승재. 승재야, 시안이 아빠랑 노는 거 재밌었어? 네. 시안아, 삼촌 집에 놀러 와. 네. 알았지? 아빠 바쁘실 때. 네. 잘 가. 시. 시. 우리는 아, 시안데, 시, 시, 시. 우리 집에 시안이. 시안이가 시안이가 시. 여기. 다다다다. 아니, 여기. 뭐야, 한 거야? 이리 나와, 너네 설아수아야, 너네는 나와줘. 왜? 나도 좋아해. 아니야, 남자. 됐어. 잠깐만. 됐어. 띠뚱. 우와. 우와. 수아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우와. 그리고 여기에 시켜가지고 비누도 해야 돼요, 근데. 이야. 익숙한 듯 동생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수아. 누나는 역시 누나네요. 가자. 딱딱똑똑 할까? 딱딱. 우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뭐 어디로 가? 윌리엄, 뭐 할 거야? 뭐? 뭐야? 어디야? 한 1년 전 윌리엄하고 수영장 같이 갔는데 또 뭐 벤틀리도 임신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배우자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영장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착각이 있어?
만세. 또 한 번 더. 다 했잖아. 또 만세 할 거야? 아빠가 수영복 입혀줄게. 수영장은 내가 접수한다. 귀여운 아기 호랑이로 변신한 윌리엄. 1년 전 윌리엄이 찾았던 수영장에는 또래 친구들의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윌리엄도 멋진 수영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되겠는데요. 1년 전 무려 3초 동안 잠수에 성공했던 윌리엄. 윌리엄도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하다. 재미나게 놀아볼까요? 이제는 능숙한 자명부터 처음 해보는 배영까지. 아기 돌고래가 따로 없네요. 뭔가 수상한 표정의 세마파.
무슨 꿍꿍이죠? 윌리엄이 좋아하는 크롱이라고 달래보는데요. 과연 윌리엄은? 아우, 윌리엄, 이제 머리 말려야지. 아빠 머리만 할게. 너 머리 안 해도 돼. 아, 윌리엄 안 보인다. 윌리엄 갔나 봐. 어? 거기 있네. 윌리엄 갔나 봐. 어? 거기 있네. 아빠랑 머리 이렇게 하니까 더맨더머 같아. 아, 아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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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윌리엄, 다음에도 아빠랑 또 오자. 어, 구야, 구보가 왔어요. 끌고 들어가. 귀여운 꼬마 숙녀와 함께 온 고모의 정체는 바로 배우 이윤지 씨였네요. 네, 이윤지 씨는 이종사촌 관계죠. 저랑 가장 가까운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저를 친오빠처럼 대하고 어려운 부탁까지도 할 수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2014년 현빈 아빠의 축하 속에 결혼. 이제는 윤지 씨의 미소를 꼭 닮은 라니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아주 그냥 아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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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다 해줬나 누나 봐봐 맛있었네 아니 애를 내가 오빠 이거 진작에 갈았어야 돼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삼촌이 기저귀 갈아준대. 근데 하준이, 라니가 이거 봐도 돼? 라니, 남자 동생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충격받을 수도 있어. 오빠, 어떡해. 나 너 너무 긴장돼, 지금.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어. 긴장까지. 얘가 너무 진지하게. 라니도 기회 달려나. 아니, 이게 기회가. 집중하라고 그래. 아니야. 왜 뒤돌아? 아니야. 왜 뒤돌아? 박현빈과 이윤지의 어릴 적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 마, 오빠. 나는 진짜 하지 마, 나는. 오빠, 나 진짜 안 돼. 그냥 우리끼리 보자고. 알았어. 얘보다 심각해. 레인원. 야. 어머. 하준이랑 진짜 닮았다. 아가. 아가네? 어? 아빠야! 진짜. 하준이가 언니도 닮았고, 근데. 그것도 오빠 아니네? 그 느낌이 있어. 아, 이거 하준이 같다, 이거. 하준이 같지? 어. 올 때. 아까 너 이거 올 때가 비슷하네. 이건 누구야? 어, 하준이야. 하준이야. 이거 우리 하준이네. 진짜. 아, 진짜 윤지, 미치겠다. 윤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거 뭐야, 정말이야. 누구야? 라니야. 라니야? 아, 라니야? 가만있어 봐. 라니야, 눈 감어.
진짜 안 되겠다. 오빠 진짜 어머 웬일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뭔가 예쁘니? 어머 얘 이런 표정 이런 거 똑같아. 라니. 얘 이런 표정 이런 거 똑같아. 이거라. 라니 이거 누구야? 라니. 어? 엄마 딸. 엄마 딸이야. 엄마가 아니고 딸이야. 엄마 딸. 어. 엄마의 갑시다. 아, 뭐야, 오빠. 윤지 면회 왔을 때 오빠 근데 오빠 네오마에서 TV 키면 나올 때 윤지. 진짜 이게 너무 오빠 되겠다. 인기 좋았어. 시계 조금 며칠 전 봐가지고. 아 선물 있어. 하준이 선물 있어요. 짠. 이야 뭐예요? 하준아. 라니 누나가 우와 라니야 이거 하준이 거 맞아요? 하준아 엄마 닮았어요. 짠 엄마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공주님은 누나여가지고 여자 옷밖에 없어. 하준이 입어볼까? 고모가 해준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뭘 해도 이렇게 착해. 어, 고모 찾아왔어.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 너무 이쁘다, 우리 애기. 아, 언니도 하나 줄게. 난 여기 산 거예요. 하준이 동생 물려준 거예요. 우리 하준이 공주님이 됐다야. 아이고. 야 하준이인지 몰랐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나, 딸 같아. 박현민 씨 애기도 혼자 보고 참 오래 살고 뭘 일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 우리 때는 다 섞어 있고. 아 말도 안 돼. 이걸 오빠 이거 봐.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하준이 줘도 돼? 너무 커. 하준이 너무 하준이 너무 컸어. 난 그거 입고 싶어? 아, 무슨 옷이에요? 인어 공주예요? 아, 이거 인어 공주예요? 라니, 이거 입을 수, 라니 거 맞아요? 못 입을 것 같은데, 삼촌 생각에는? 입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너 어렸을 때 윤지랑 어떻게 똑같냐? 아니, 아. 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이런 거 막 입으려고 그러고 막. 그치? 아니, 이 의욕. 어. 아이 너무 예뻐 라니는. 아이고 누구야? 라니야 엄마 내친김 해줘. 삼촌 애교는 애교는 아 기가 막히다. 하준이 까꿍. 자, 얘 밥 먹어야 되나? 동생 맘마까지 챙겨주는 라니 누나. 덕분에 하준이는 꿈나라 여행 중이네요. 배고파요. 아, 그랬어. 라니 배고파요? 라니 배고파요? 뭐, 라니가 성인 반찬을 먹나? 어, 그럼 이제 사람 밥 먹어. 빨간 것도 먹어? 아, 빨간 거 조금 빨간 거. 좋네. 듣고 있어? 난 이거 엄마 뭐라 했지? 먹이 받아줘야지. 응, 먹이 받아줘야지. 잘하네, 엄마. 삼촌이 원래 요리 잘하는데. 오빠 소개해. 그럼. 응. 아니, 입에다 넣어야지 어디다 넣는 거야? 아, 맛있어? 엄마도 먹을게. 응, 엄마 먹을게. 난 김치도 먹지요. 김치 매워. 이거 하얀 김치야. 하얀 게 안 매워. 아, 내가 생각한 사이즈가 아니었구나. 이거 무예. 아니 무예. 잘라줘요. 잘라줘요. 라니가 입으로 잘라봐요. 가위로요. 가위로요. 뭐 잘라줘요? 그거 잘라줘요? 응.
이게 아 이거 하나 잘라달라고? 아 잘했다. 라니 물 갖다 줘. 훈킨 자상해진 것 같지? 아 윤지가 너는 일까지 하잖아. 아빠. 하트니 울지 마. 다 먹었지요? 응. 안 뭐, 먹었어? 안 다 먹었잖아요. 다 먹었잖아, 라니야. 뭐 갑자기 아쉬워졌어? 아니, 우리 시아버지 보셨어. 얘 먹성은 누굴 닮은 거냐 이러시는 거야. 내가 밥 먹다가. 어이 그 왜? 어이 그 왜? 보달라고? 가져오라 이거야. 아 여기 아까 이거 집, 갖다 줬잖아. 집 주인인 걸 아나 보다. 어, 아 그럼 알지. 아 똑똑하네 진짜. 어떻게 알았어, 라니야? 밥 먹었으면 뭐 먹어야죠? 딥. 저. 아니 뭐 받았어요? 우와 한과랑 굴 받았네. 우리 하준이 또 아유 내가 저거 뭐예요? 안돼. 응? 라니야 그거 같이 먹어야지. 아니 아직 못 먹어. 이게 누구야? 아직 이빨이 없어서 못 먹는데 지금 자기가 다리 사이에다 끼고 안 주려고. 잘 먹고 돼. 귤 달라고 하는 거래. 라니야 하나 귤 하나만 줘. 하준이 시도? 시도해볼까? 오케이. 이거 알갱이 하나만 먹어볼까? 우리 아기? 엄마가 알면 혼내려나? 과일을 막 이렇게 갈아서 먹이는 건 본 것 같은데. 어, 사과 같은 거는 빡빡하니까는 이거, 이거 근데... 갈아 먹여야 되는데. 어, 엄청 잘 깐다 너. 와. 우와. 아이고 와. 고마워. 하나만 뜯어줘 라니야. 응, 하나만. 엄청나네. 안 줘, 그건 안 줘, 큰 거 아니죠? 고맙습니다. 우리 애기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아, 찍게 잠깐 묻혀. 아니, 어차피 그거 갖다지 않아. 근데 엄마들이 말씀하셨지. 입. 뭐? 어, 뭔 맛이야? 자꾸 땡기나 봐. 너무 귀엽다. 부모 같다, 부모. 너무 귀엽다. 언제 이랬나 싶다. 아,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얘봐, 얘봐. 아니야. 나중에 하준이랑 사이좋게 재밌게 잘 지낼 거지요? 울지마, 꼭 안아주세요, 울지마. 아이, 착해. 또 갈게. 그래, 그래. 선생님. 바이바이. 아가, 안녕. 동생이 잠깐 와서 1분만 안아줘도 편하더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일하고 힘들고 지쳐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